사름 사름 느티나무 정자 자리나 또 깔고서 술추념이나 하자 사름 사름 너도 나도 살살 다노이겨 낸다 처먹이 우거진 곳에 사름 우는 소리가 저량도 하다 사름 사름 너도 나도 살살 사름 사름 네가 왜 우느냐 6, 7월이 다가니 슬퍼서 우느냐 사름 사름 너도 나도 살살 쌀음타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쌀음타령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음, 매미가 우는, 쓰름쓰름 우는, 매미가 우는 소리를 의성화한 노래입니다. 매미는 사실 우리나라에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고향이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도 그냥 항상 듣던 매미 소리는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고향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가게 되면 싸름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주로 네. 농부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한 노래인데 이제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느티나무 정자에서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술추렴은 누구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뭐 요즘 언어로 이제 더치페이 N분의 1 N분의 1을 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농부들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나 갖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가면 이제 산천초목이 우거진 곳에 싸름 우는 소리가 처량도 하다 해서 이제 산천초목은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자연이 우거진 곳에 싸름 우는 소리가 이제 매미가 우는 소리가 처량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매미 소리도 처량하게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3절로 가면은 싸름싸름 네가 왜 우느냐 6, 7월이 다가니 슬퍼서 우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싸름싸름 매미야 네가 왜 우느냐 내가 슬픈 건 난데 고향 생각이 나서 슬픈 건 난데 네가 왜 우느냐. 근데 이제 매미는 여름에만 울잖아요. 한때만. 네, 한때만. 맞아, 맞아. 짧게. 네. 그래서 6, 7월이 다 가니, 여름이 다 지나가니 슬퍼서 우는 것이냐 해서 이제 자기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렴을 가면 싸름싸름 너도 나도 살살 다 녹여낸다 해서 그 싸름 우는, 그 매미가 우는 소리 때문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이 다 녹아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과 후렴 배워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싸름 네. 싸름 느티나무 정자 옷자리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싸름싸름 너도 나도 살살 다녀
식임새가 뭐 식임새 너무 아니네. 식임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요. 늘 안 되는 네.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아니 안 된다고 해도 듣는 귀는 있어서 다 듣는다. 듣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아, 그래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들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떤 식임새로 하고 있는지는 이제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서도미녀면 이런 끌목을 한다. 네. 이런 게 이제 들리니까 네. 굉장히 장족의 발전. 아, 걱정인 게 우리 지진서 님은 네.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서도 소리는 저 북에서 불렀던 소리라 네. 들어보시니까 지금 어때요? 그 목이 성대가 진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게 네.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오늘 낸다. 아니 뭐 세워놨는데요. 잘하는 새싹한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오자마자 밟으시니까.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지 편하죠 마음이. 아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더 긴장돼서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나는 오늘 흉내만 낸다. 네, 이렇게 생각을 낸다.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서름서름 꽤 높이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네 배워볼게요. 네. 서름 네. 서름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시작. 자. 싸름 싸에서 아를 내보내서 그 아로 계속 놓으시면 돼요. 싸름 시작. 싸름 이게 쳐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름 예, 세 번 치네요. 싸름 그쵸? 시작. 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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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요. 느티나무 청자 느티나무 자 느티나 까지 해놓고 느티나무 무에서 우를 내보내서 무우우우 세 번이죠. 느티나무 시작. 느티나무 느티나무 시작. 느티나무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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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티나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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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리 나도 도자리 나도 시작 도자리 나도 도자리 나도 시작 도자리 나도 도자리 나도 깔고서 도자리 나도 깔고서 도자리 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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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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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추렴이나 하자 술추렴이나 하자 돗자리나 자리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술추렴이나 하자 쭉 해볼게요. 돗자리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돗자리나도 술추렴이나 하자. 네. 그러면은 싸름 시작부터 술추렴이나 하자까지 한번 쭉 네.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면 따라해볼게요.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시작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나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어우 갔어요. 갑니다. 자 그러면은 1절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석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가해양 가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시작.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아, 좋아요. 예, 역시. 싸싸싸네 네네 아 응 잡으셨어요. 좋아요. 네네 갑니다. 시작.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오 박자도 안 틀리고 제대로 다음을 지켰어. 감사합니다. 이 매미의 마음으로. 매미가 좀 닮았는 예, 꼬리 한 마리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매미보다는 사마귀를 닮았죠. 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듣게 되나요? 네, 에이스라고요? 제가 구멍인 것 같은데. 우리 게스트 지진성님의 네. 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 싸름 싸름 느티나무 정자 돗자리라도 깔고서 술추렴이나 하자. 와! 그래도 와! 그래도 처음 한 것 중에 정말 저 우일 씨 개인 사정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오! 아니, 우리 소리를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야, 그럼 천재인데요? 와. 음을 캐치를 잘하네. 네. 귀가 좋네. 아, 귀가. 예, 귀명창이네요. 네. 정말 잘 듣네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시작. 싸름
내가 진짜 잘 가르쳤나 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할 수가. 저도 지금 조금 헷갈렸어요. 예. 자, 그러면 후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싸름 싸름 시작. 싸름 싸름. 그쵸? 앞에 하고 뒤가 조금 달라요. 싸름이었다면 뒤에 건 싸름. 뒤에 살짝 들죠. 시작. 싸름 싸름.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살살 살. 살살 살. 저 사에서 알로. 사알살 사알살. 너도 나도 사알살. 시작. 너도 나도 사알살. 단어 단어. 그쵸. 다 녹였는데 다 노에서 떠는 거예요. 단오오오로. 단오오오오. 시작. 단오오오. 그다음에 겨. 그러니까 녹여니까 겨가 되죠. 겨. 겨. 이걸 붙이면 단오오오. 겨. 이렇게 돼요. 시작. 시작. 단오. 그 다음에 겨. 겨.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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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단오. 시작. 단오견낸다. 그쵸. 그러면은 처음부터. 네. 싸름 싸름. 너도 나도 사. 네.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름 싸름. 너도 나도 살살. 단어견낸다. 오, 단어견낸다. 아주 거기만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그 다 버렸습니다. 네. 거기만 집중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하셨는데요. 잘했어요. 네. 자, 가혜양 눈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갑니다. 시작. 싸름 싸름. 너도 나도 살살. 경진 씨, 네, 네, 후렴입니다. 네, 후렴. 네, 네. 끌목을 경진 씨가 많이 들어가요. 네, 매미처럼 많이. 해봐야죠. 네, 네. 매미 울 때처럼. 나는 매미다. 나는 매미. 시작. 싸름 싸름 너.
나도 살살 다 녹여낸다. 다 아는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 끌목을 할 때 얼마나 이게 규칙적으로 이 간격이 정확히 있는데 그 간격이 지금 흐트러져서 약간 그 구간이 그렇죠. 짧아진 거. 박이 짧아. 알기는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맞아. 오, 예, 알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머릿속에 있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진석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선배님 하고 나시면은 그게요. 우일이 형이랑 똑같네.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다 망쳐놨으니까. 기팔려. 어떻게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네, 딱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쌀은 쌀은 너도 나도 살살 하노. 끌목 때문에 지금 당황하는 거지. 그쵸. 소리를 띄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음에 도달하기에 쉽게끔 만들어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멜로디 악기들이 많아지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악기들이 많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구장단의 노래를 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음이라는 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떨어지는 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그랬군요. 자꾸 쳐서 올리는 장치구나. 네. 예.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선생님. 자, 이 노래 역시 다른 민요들처럼 매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혼자 부르는 매기는 부분이 질러내는 선율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거침없이 표현한다면 다 같이 부르는 후렴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슬픔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살살 다 녹여낸다. 도자리 나도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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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리 나도 앞에하고 뒤가 조금 달라요. 쌀음이었다면 뒤에 건 쌀음 뒤에 살짝 들죠. 시작. 쌀음 쌀.